그리고 전시에 대한 의미가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하게 된 부녀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계속 활동을 하셨던 75세 넘으신 저희 아버님과 틀리게 저는 20대 초반에 프랑스 디종 미술대학 보좌를 졸업했지만 근 15년간 작업 활동을 좀 쉬어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했던 에너지 산업에서 잠깐 안식년을 취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한 해에 아버님이랑 함께 전시를 기획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아버지는 이제까지 좀 찬란한 색깔로 많이 그리셨던 사과를 흑백으로 재현해 보셨고 저는 이제 아직은 조금 더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욕심 많은 40대 중반의 꿈을 한번 새를 통해서 아니면 깊은 바다 속을 이렇게 유영하는 그런 자유로운 물고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공간을 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에 아직 70대 중반인 아버님이 주시는 용기가 제게 많이 용기가 되고 삶의 후반기를 살아가면서 아버님과 또 아버님을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지인들의 그 감사를 드리면서 그 용기를 본받아서 계속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